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잠깐 점심 산행에 나왔습니다. 오늘 이 지금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요 식물을 하나 보려고 왔어요. 요거는 그 노박덩굴과에 속하는 그 푼지나무라고 하는 거예요. 노박덩굴하고 푼지나무는 거의 외관상 비교 그 구별이 어렵습니다. 열매가 다그 노랗게 겨울에 보면 노랗게 이렇게 벌어져서 노랗게 익는 열매가 있거든요. 그 열매하고도 거의 같아요.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근데 이제 그 노박덩굴하고 이 푼지나무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여기 보면 이 잎사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되겠죠? 아, 이게 노박덩굴이겠다. 뭐 이게 지금 가물어서 잎사귀가 지금 이게 찌들찌들합니다. 이렇게 활기차지가 못하죠. 이게 기본적으로 노박덩굴인 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노박덩굴인지 푼지덩굴인지는 알아야 되는데, 푼지덩굴은 노박덩굴은 이렇게 덩굴에 가시가 없어요. 요거는 요 가시 보이시죠? 요 가시가 있습니다. 요거는 가시가 있는 건데 이렇게 노박덩굴처럼 생긴 거는 푼지나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요거는 가시 자자를 써서 자남사등이라고 그래요. 그 노박덩굴은 그냥 남사등이라고 그러고요. 그래서 요거는 이 열매가 이렇게 열매래. 잎사귀가 봄에 이게 순하거든요.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이거 구황작물로 썼습니다. 그래서 이거 데쳐서 삶아 먹어요. 예. 식감도 괜찮고 괜찮습니다. 둘다 똑같이 노박덩굴도 먹고 요 푼지나무도 먹습니다. 이거는 약으로 남사등이라고 그랬잖아요. 자남사등. 노박덩굴은 남사등이고 푼지나무는 자남사등인데 요거는 다 뭘로 쓰냐면 줄기를 쓰는데요. 보통 이렇게 줄기로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뭔가 신경계통 질환이라든지 관절 질환에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요것도 뭐 중풍이라든지 뭐 관절통, 뭐 마비 질환 이런데 임상에서는 그 의료 공간에서 많이 쓴다라기보다는 그 민간에서 많이 썼죠. 예. 한번 보십시오. 밤나무를 지금 칭칭 감고 올라가고 있어요. 이게 빨갛게 익었을 때는 딱 알아보기 쉬워요.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초심자들은 이게 지금 달의 덩굴인지 뭔지 구별을 잘 못하죠. 지금 꽃이 지금 이렇게 필락하고 있습니다. 예. 이거는 자남사등이다. 노박덩굴하고 푼지나무는 아주 흡사하게 생겼는데 줄기에 가시가 있으면 푼지나무, 없으면 노박덩굴. 가시 보이죠, 여기? 자, 마치겠습니다.